근데 그러면은 저 모공 속 27초 미네랄 세럼이 싫으시다면은 여기 디코 사이언스 화이트 시포트 더블어택 세럼을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저 제노사이드 킥으로 대가리 쳐맞고 싶어요? 이상한 말 하시네. 이게 뭐요? 그 뭐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거요? 네. 2015년 2월 3일 화요일 울산 큰골의 게리모드 컨텐츠. 안녕하세요, 울산 큰골의 고래 패밀리입니다. 자, 오늘의 울산 큰골의 게리모드 컨텐츠는 과장 광고 상황극. 호! 요즘 또 네 창이라고 하죠. 가격은 겁나 비싼데 실속은 없는 네,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굳이 꼬집는다기보다 그냥 네 웃음으로 네, 풍자하기 위해서 네 상황극을 하겠습니다. 스피어 10. 뭐요? 스피어 10. 아 스피어 10 창렬? 네. 창과 열이죠. 네. 창렬 대창렬 시대. 때는 바야흐로 2015년 땡땡월 땡땡일.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대창렬 스피어 열 시대. 열 시대. 아따 깨노. 대창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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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대 대창 응 상품들 사이에 살고 있었는데 복같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어깨야. 아 출출하네. 아 배고픈데 뭐라도 하나 사 먹을까? 뭐가 좋을까? 치킨? 아니야 치킨은 좀 너무 이르고 빵이라도 하나 사 먹을까? 좋아 이 앞에 우주 최강 타로 베이커리라고 하나 생겼던데. 여기가 그 직접 손수 만든다는 아 이 타로라는 사람이 원래 걸그룹 멤버였는데 이번에 혼자서 베이커리 한다고 그 깝치는 그 아 깝치는 너무 발언이 좀 그런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베이커리 열었다는 그분이구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저 그 가수였을 때 저 팬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빵 사세요. 빵? 아 그냥 팬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거 영양갱이라고. 영양갱? 양갱. 와 직접 이거, 만드셨어요? 네 이거 10개 세트로 지금 팔고 있어요. 10개 세트? 10개 세트 얼마예요? 아 이게 몸에 좋은 것만 넣어서 단돈 12만원에 10개 세트에 얼마 안 하잖아요. 아 저 그냥 구경만 하다 갈게요. 아이 그리고 이거 랜덤 쿠키라고. 랜덤 네. 네 저기 지금 이게 여기 상자에 과자가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야 참신하다. 네. 이거 하나에 뭐 한 3천원 하나요? 45,000원. 몸에 좋은 것만 넣었다니까. 아, 저 갈게요. 아니요. 아 이거는 아 이걸 누가 사 먹어요? 많이 사 먹. 얼마 전에 그 어떤 가수가 60개 막 사갔는데. 김장훈 씨? 아 그 한여름 밤에 네. 아 그분. 예. 산. 예. 산투. 네 산투. 산투 씨가 이거 60개 사가서 막 뿌렸는데. 돈 많이 벌겠죠. 에이 얼마 안 하는데 이거 서민을 위한 이거 음식입니다. 아 서민을 위한 음식이 어떻게 이게 뭐 과자 안에 뭐 들어있는데요? 이거 뭐 당근 쿠키랑 막 이런 거 머핀. 과자 몇 개 들어있는데? 두 개요. 35,000원이라고요? 예. 와 나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나 저 그냥 갈게요. 아 뭐야 아이. 이거? 이거 롤케이크 맛있어 보이는데? 네, 롤케이크 이거. 딱 보니까 휴지 같지만 롤케이크? 네 롤케이크. 롤케이크 이거 설마 이것도 손수 만드셨어요? 당연하죠. 얼마요 이거? 이거 7만원. 좀 발라놨나요? 저기요. 아 이거 우유랑 같이 세트로 10만원에 팔고 있어요. 저기요. 예. 그냥 돌림빵 해버릴까요? 롤케이크 이거 7만. 저기요.
아 이거 얼마나 이거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든 뭐 건데. 뭐 들어가 있는데 뭐? 당근. 그놈의 당근. 그놈의 당근. 내가 말이냐? 당근 성애자냐? 수박. 이 미친 사장. 수박이 왜? 올케이의 수박이 수박이 아, 왜 들어가? 우유가. 우유가 네. 우유가 어디 건데? 이거 행성 한우 젖을 짠. 행성 한우는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젖소. 아, 그 고정관념 그거 문제입니다. 카드랑 젖소랑 다른데. 이거 행성 한우의 젖을 짜서 만든 우유라서 이게 단돈 5만 원. 저는 그 빵을 오늘부로 먹지 않겠습니다. 아 왜요? 맛있는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아, 안녕히 가세요. 아 개노답이야. 와. 어 저럴 수 있지? 아 배고파 죽겠는데. 아 뭐 뭐가 되는데? 치킨이라도 먹을까? 아 안되겠다. 치킨. 예 안녕하세요. 우욱 치킨입니다. 무엇을 드려드릴까요? 어, 잠깐만요. 어디요? 우욱 치킨이요. 우욱 치킨이요? 네. 아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든다. 끊을게요. 아 손님? 예? 아 뭐 하나 시키지. 어 지금 데자뷰. 아 지금 현상 데자뷰. 아 그건 됐고요. 끊을게요. 아 지금도 데자뷰. 아 뭐요 뭐. 아 손님 안 시키실 건가요? 아 이거 안 시키셔도 되는데 만약에 안 시키실 때 이게 수수료가 붙거든요. 아 이거 뭐 080 서비스입니까? 아 이게 오늘부터 이게 올해부터 계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무조건 돈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전화를 하는 건 괜찮은데 전화를 하고 주문 안 하시면은 수수료가 붙어가지고 아, 12,000원 정도 차감이 되십니다. 보이스피싱이야? 지금 네가 말하고 네도 여의가 없죠? 본사 규정이 그래서. 아니 본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손님 죄송합니다. 이왕 전화하신 거 시키시죠? 그 치킨이 얼마인데요? 치킨이요? 저 그 메뉴판 혹시 있으신가요? 메뉴판이 어떻게 있어요? 메뉴판 그 드리잖아. 아 그 네, 냉장고에 그 붙어있는 거? 번호 그거 보고. 네 잠시만요. 네. Can you Brit 스페셜 세트? 더블 히트 스파이시 세트? 고운 빛깔의 치킨 한 박스 양념 하나 간장 하나 18,000원? Can you Brit 스페셜 세트 이게 뭐예요? 아 Can you Brit 스페셜 세트 하시겠어요? 아니 뭐냐고요? 19,000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지는 받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 뭐? 근데 아니 근데 수수료가 차감되는 게 12,000원인데 치킨값이 19,000원이에요? 이게 본사 규정이. 아. 그래가지고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Can you Brit 스페셜 세트 한번 갖다 줘. 네 알겠습니다. Can you Brit 스페셜 세트 하나 맞으시죠? 네네네. 네, 주소가 어디시죠? 주소가 이제 여기가 흥동흥해요. 아 네 흥동흥해요. 네 지금 바로 배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an you Brit 스페셜 세트? 뭐지? 되게 특별한 스페셜한 메뉴가 있나? 기대되는데 Can you Brit? 어 벌써 왔어. 개총알 배송이야. 예 우욱치킨에서 배달 왔습니다. 사장님도 같이 오는 건가요? 원래 이 본사 규정이 사장이 같이 와서 설명 중 하라고. 자 아, 여기 사장이 설명 중? 자 여기 캐니어 브리드 스페셜스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게 뭐 바나나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목 4개입니다. 아 뭐야 캐니어 브리드 목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아 캐니어 브리드? 네 목 4개입니다. 아 목 4개에 19,000원이 어딨어? 먹을 게 어딨다고? 이게 원래 이런 제품이에요 손님. 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취소할게요 취소할게요. 아 취소하시면 수수료로 13,000원 차감되신대요. 아니, 아니 이런 쓰레기들아. 그러면은 아니 제가 19,000원짜리 이걸... 취소한다고 13,000원 나가는 게 어떻게. 아 그러면은 목표 4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사비로. 네네. 이거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본사 규정상 이러면 안 돼. 그럼 제가 뭐 교환해드릴게요. 뭐 교환하실 거 있어요? 그러면 더블 히트 스파이시 세트 이거 돼요? 아, 더블 히트 스파이시 세트. 네, 탁월한 선택이죠. 잠시만요. 아, 근데요. 거기 계세요 거기. 네? 제가 갔다 올게요. 니 뭐 아냐 더블 히트 뭔지? 예. 닭 한 마리에 어떻게 목이 네 개가 나올 수 있죠? 뭐 그 지옥의 파수꾼인가요? 캐로베로스? 아 이게 척추뼈입니다. 척추뼈를 목뼈라며 방금은. 아 그러니까 목뼈지만 아, 목도 척추의 일부잖아요. 배달이요? 진짜 개 어거지. 네.
네 왔습니다. 이게 더블히트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닭 이게 퍽퍽 살만 퍽퍽 히트 아. 두 번 친다고 더블히트 퍽퍽해서 네, 퍽��� 살. 잠깐만요. 잠깐. 아 저 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뭐, 이런 찌찌살 못 먹어요. 아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이게? 아. 그러면 교환 양념 하나 간장 하나로 교환. 아 양념 하나 간장 하나. 아 네, 양념 하나 간장 하나. 근데 본사 규정상 교환 안 된다면서 자꾸 교환해 주는 건 뭐죠? 아, 제가 이제 손님 모르셨으니까 제가 이제 사비로 다음부터 아, 이제 자주 사비. 시켜 드시라고. 그러면 장사 어떻게 해요? 이게 원래 서비스 차원에서 원래 이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 초반이니까. 그래요? 자, 간장 하나 양념 하나. 양념. 아니 진짜 간장 한 통이랑 양념 한 통 갖고 오면 어떡해 씨. 간장이랑 양념 하나로 적혀있었잖아요 손님. 네 18,000원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간장 치킨이지 손님. 아니 간장 치킨이지 양념 통을 갖고 오면 어떡해요. 아니 메뉴판에 간장 하나 양념 하나 써져있었어. 아니 이 양반 이상한 양반이네. 간장 치킨이지 간장 한 통을 갖고 오면 어떡해. 간장 하나 양념 하나 적혀있었잖아요 손님. 아 디콜 이거 인정하시죠? 아 잠깐만요. 인정하시죠? 아, 저는 이건 진짜 이건 교환해줘요. 고운 빛깔의 치킨 한 박스. 이건 아, 정상이겠지? 아, 그러면 고운 빛깔 치킨 한 박스 가져와. 안녕하세요. 아,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아, 제일 노멀한 거. 아니 어떻게 양념 하나에 간장 하나가 어떻게 저희가 이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새로운 센세이션을 이렇게 보자고. 센세이션. 네. 고운 빛깔의 치킨 한 박스. 이건 진짜 정상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고소할 거예요. 그 본사에다가. 언제 와 알바 언제 와? 자 제가 치킨 한 박스면 진짜 한 박스만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치킨 한 박스. 저기 혹시 박스만 갖고 오는 거 아니죠? 아 나 진짜 고운 빛깔의 박스만 갖고 오면 어떡해? 고운 빛깔입니다. 고운 빛깔. 얼마나 고습니까? 아 잠깐 그만 둬. 네 너도 가. 아 진짜 치킨 아 진짜 배고파 죽겠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밥은 됐고. 아 열을 내니까 너무 덥다. 아씨 집에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이나 사야겠다. 아 이제 어? 겨울도 끝나갈 쯤에 쌀 때 에어컨 하나 사둬야지. 여기 옆에 저스트 에어컨이라고 저리요. 네 어서오세요. 네 저 에어컨 좀 보러 왔는데요. 네 에어컨 신상 많아요. 어, 야 별 게 다 있네. 잠깐 이게 왜 에어컨이죠? 이거는 제가 요리하려고. 아, 뭐 에어컨 치우서 요리를 합니까? 알겠어요. 세탁기도 있네. 아, 여기 에어컨 있네. 요즘 잘 나가는 거, 제일 잘 나가는 거. 타워형.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설마 그 김연아가 어? 이게 울어라. 좋아요. 네, 김연아가 춤바람 난 거 그거죠? 네. 어, 이거 얼마예요? 그게 200? 이 너무 비싼데? 성능이 선풍기와 똑같아요. 성능이 선풍기랑 똑같은데 200이면 선풍기를 사지. 그거 사지 말라고 하는 거면 판매를 판매를 이렇게 못해. 뭐냐 알 뭐야 어? 지금 뭐 여기 사장이랑 싸웠냐 너? 이래가지고 뭘 장사하겠다는 거야? 아 저 이거 황금빛 에어컨 사겠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150. 어 150 합리적이네. 도금이에요. 보금 그 합류 금인데 150이면 진짜 개이득이지. 저 이거 이대로 집에 갖다 주세요. 뭐야 본이 어디에요? 본이 저기 본이 아니게 좋은 거래를 했다. 니네 집이요? 니네 집 옆이요? 집이 어디긴요? 본이 아니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어컨을 샀다. 되게 개이득이다. 자 이틀 후 에어컨 올 때 됐는데 아 이 치킨 한 박스 언제 팔지? 에어컨 왔습니다. 이 치킨 한 박스 언제 팔지? 자 고운 빛깔이긴 하다. 어 에어컨 왔다. 오, 야 진짜 이거 게이득이야 게이득. 좋았어. 어디 설치해야 될까요? 어, 저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여기 침대 바로 밑에다 설치해 주세요. 침대 바로 밑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에어컨은요? 아 에어컨이래. 리모컨. 리모컨은 따로 사셔야 돼요. 에? 아 잠깐만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이게 야, 아 리모컨을 안 주면 어떻게? 야 TV 살 때 리모컨 주고 휴대폰 살 때 충전기 어? 야 배터리 주는데 어떻게?
어? 저희 회사가 벌크로 팔아가지고 벌크? 좀 싸요. 벌크? 근데 그게 리모컨은 없어. 본사 규정이에요? 예. 아 진짜 쓰레기다. 누가 본사 규정 얘기했죠? 리... 야 너 너 이 새끼 일로 와. 박스로 박스로 쳐맞자. 박스로 쳐맞자. 일로 와. 그러면 리모컨 얼마예요? 리모컨이 180. 아니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어? 배꼽이 암덩어리야. 아 원래 리모컨이 조금 그게 좀 뭐 리모컨은 뭐 아이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좀 그게 도금대가 있어요. 아 도금 이건 뭔데 그러면? 이거는 싸구려. 금 싸구려. 아 됐어. 야 됐어. 리모컨 안 써. 가세요. 진짜 안 쓰실 거예요? 어, 뭐 가. 만약 손님 리모컨을 구입하지 않았으시지 수수료가 구입 안 하셔도 되는데 박수로 맞자. 리모컨을 구입하지 않으셨을지 수수료가 아직 차감되시는데 괜찮으세요? 뭐 수수료 괜찮으시겠어요? 250드나? 이게 리모컨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리모컨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 이 통장에서 12만원 가세요 가세요. 아이씨 리모컨 한번 켜볼까? 삑! 어? 어 지금 나오는 거야? 바람 나오는 거야? 어 잠깐만. 아 뭐야? 야 리모컨 저 뜨거운 바람 나와. 야야 아다 야야야 뭐야 이거 꺼. 리모컨에서 그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아 에어컨. 아 리모컨 그래서 그래. 아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분명 온도가 20도로 설정돼 있는데 이거 왜 이러지? 뭐야? 온도 조절하는 게 없어. 아이 잠깐. 아 거기 아가씨. 아 박스가 날 막아서면 어떡해. 에? 네. 아니 에어컨에 왜 온도 조절하는 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리모컨 사시라고. 아 그래서 리모컨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0 그럼 뭐야 330이야? 결국? 아 그리고 안 주신 게 있는데 설치비가 50이거든요. 아 갖고 가시죠. 반품. 아, 반품 하시는데 100 들어요. 으쌰악!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지. 이거 본사. 아 진짜 이 세상은 썩었어. 안 되겠다. 아 진짜 확 빡치네. 아 빡치네. TV나 봐야지. 나 TV가 왜 안 나와. 아 TV도 말썽이 아니 되는 게 없어. 뱀 나옵니다. 오늘 물 뿌리게 나옵니다. 스라크 나옵니다. 스프링클 나옵니다. 아, 스프링클러 나옵니다. 설마 TV도 아이 설마 저 TV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이 어서오세요. TV 아 네, TV 어떤 거 보시려고요? 요즘 잘나가는 거 좀. 아 요즘 잘나가는 거? 네. 아 근데 TV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일단은 이 우선 이 초소형 TV라고 이거 휴대 가능한 TV인데 이거 어떠세요? 아, 저 집에서 볼 건데. 아, 집에서요? 네, 그리고 요즘에 휴대폰인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보지 뭐 이런 걸로 봅니까? 아, 뭐 그러시면은 뭐 됐고. 버리면 이거 어떠세요? 아, 진짜 던지면 어떻게? 전자레인지잖아요. 됐어요. 이게 왜 전자레인지입니까? TV지. TV예요. 뭐 기능이 뭐 있는데요? 뭐. 이거 뚜껑이 열립니다. 해동 가능해요? 예, 안에 열어 가지고 직접 수리가 가능해요. 아, 됐어요. 안 사. 안 사요? 예, 안 사. 아, 그럼 뭐 막 던지면 어떡해? 여기 파는 거 아니요? 이거는 어떠세요? 이거요? 이건 뭔 기능 있는데? 이거는 이제 1990년대 채널이 나옵니다. 아, 그때 채널이 나오면 그때 채널 방송이 나온다는 거야? 예, 이거는 이제 안에 자체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토가야? 아, 됐어, 어떠세요? 됐어. 요즘 거 볼 거. 됐어요? 아, 던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어 뭐 이거는 어때요? 뭐 이 벽돌은 이거 이건 뭔데요?
이게 요즘 잘 나가는 상품인데. 어. 아, 이거는 이제 가격이 한 180만 원. 180? 너무 비싼데. 비싸요? 네. 아, 그러면 뭐 요거는 어떠세요? 벽돌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채널 아 이게 화면이 두 개가 나오는데 위아래로 EXID야? 어떠세요? 아, 눈 아플 것 같아요. 됐어, 됐어. 눈 아파요? 네, 무슨 뭐 멀티 아니고. 아, 그러면 이거 MC 스퀘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떠세요? 이게 저희 매장 제일 좋은 TV입니다. 아, 어떠세요? 괜찮다.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 260만 원짜리인데. 어, 이 정도 큰 거면 260 괜찮지? 어, 260. 지금 할인해서 240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오, 솔깃. 이거 괜찮은 거 맞죠? 아, 당연하죠. 이거 괜찮습니다. HDMI 선 있죠? HDMI 단자 있죠? 있습니다. 여기 네. 잠깐만요. 여기 파드릴게요 제가. 됐습니다. 여기 선. 아니 HDMI 단자를 파면 어떻게 나와 그게? 아니 뭘 파? 도장 파? 어때요? 요거 어떻습니까? 요 상품. 저기 여기 랜선 꼽는 데 있나요? 아, 요 뒤편에 있죠. 어디요? 아, 잠깐 방금 만든 거 아니에요? 방금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방금 판 거 아닙니까? 아, 여기 내 이름이 써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인이네. 이름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장인 TV 장인이야. 이름이요. 아, 울산 근거래요? 예. 그러면은... 연예인이냐? 사인 아냐? 아, 지금 각인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를. 아, 희한하네. 아, 됐어. 됐어요. 것 같으니까. 예. 하다 말았는데, 아, 이거는 이제. 이제 이거 구매 취소 못 하시고요. 하다 말았으니까. 아, 개, 진짜. 본사 규정 진짜 개빡세네. 저기요. 네, 본사 규정상. 저기 근데 여기 채널이랑 음량 바꾸는 그게 없는데, 버튼이. 요겁니다. 방금 판 거잖아요. 요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뭘 원래 있어요? 아, 안 보이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리모컨도 뭐 180만 원에 사야 돼요? 아니죠. 리모컨은 그냥 드립니다. 어, 여긴 괜찮네. 리모컨이 키보드인데? 아니요, 이거 키보드형 리모컨입니다. 어, 괜찮네. 구성 괜찮죠. 빵빵하구만. 야. 그러면 요걸로 하시겠어요, 고객님? 아, 좋아요. 그러면 이거로 설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샀겠지. 리모컨이래. TV 오나? 어, TV. 어, 힘도 좋으시네. 설치할 공간이 나오려나 모르겠다. 들어가요, 이거? 예, 들어갑니다. 어, 들어간다. 어, 좋았어. 이걸로 울산 큰거리 유튜브 봐야지.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 세로로 넣어야지. TV 망가져요. 아, 세로로요? 알겠습니다. 아, TV 막 던지네. 아, 아닙니다. 어, 막 던지네. 아, 뭐해? 세로로. 아, 어. 들어갔죠? 예, 예. 잘 좀 설치해 주세요. 자, 여기 설치하면 됩니까? 아, 이게 아니지. 그럼요. 뭘 들고 말하세요? 아니, 설치. 아니,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 이거 어떻게 돼. 목 돌아가겠네. 진짜. 됐다. 자, 됐습니다. 아, 나 진짜. 설치 내가하게 생겼네. 아, 리모컨은요? 리모컨은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잠시만 여기 계세요. 딱 계세요. 일단 켜보고 얘기합시다. 아, 제가 지금 매장을 비워둬가지고 지금 먼저 가봐야 겠어. 아, 가지마요. 일단 켜보고 얘기합시다. 삑. 저기요. 어? 야! 나와, 사장 나와. 아,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지금 어서 오세요가 나와요, 지금? 아, 왜 그러세요? 아니, TV 키자마자 치돌이를 쓰는데 어떡하라는 거지?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와봐요. 이거 호신용이에요, 이거 TV? 이거 봐. 아, 저거는 미래지향적 TV이기 때문에 저런 게 좀 나옵니다, 스파크가. 아, 몸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여기서 아로마 형도 나고 아로마. 괜찮습니다. 4D 야, 아 모르겠다. 자, 채널을
바꿔볼까? 요즘에 뭐가 재밌나? TVN이라 볼까? 아 재미없다 딴 거. 야 뭐야? 야 뭐야? 야 왜 채널이 두 개뿐이야? 뭐 채널 탐색도 안 돼. 뭐야? 야! 사장! 에! 아, 어서 오세요. 아니, 채널 두 개뿐이야. 그리고 채널 보려면 뭐 결제하라는데 이거 뭔 말이에요? 아, 그게 저희 회사 규정상 이번 연도부터 이제 다른 채널을 보려면은 추가 결제를 하셔야 돼요. 한 채널당 얼마... 3만 원. 죽어. 저기요. TV 가져가세요. 아이 그거는 안 되는데요. TV 가져가! 아! 뭐야 넌? 야, TV 사러 왔는데요? 사지 마. 왜요? 사지 마. 여기서 사지 마. 여기서 사지 마요. 안 돼 안 돼. TV 사러 왔습니다. 안 돼. 아이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안 돼. TV 뭐 좋은 거 없나요? 아 뭐 드릴까요? 여기 TV. 치킨 드실래요? 아. 치킨이요? 좋지요? 장렬대 메뉴판이 장렬대 장렬대 메뉴판인데 뭐 드시겠어요? 메뉴판이 어디 있습니까? 저 양념 하나 간장 하나 추천이요. 그 아, 메뉴판이 없으니 씨 본사 규정상 이게 수수료 차감 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